홍콩 후트! 저는 학교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겠지만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체구가 진짜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108cm 정도 굉장히 작았고 1년에 5cm씩 큰다고 저희 어머니 할머니 굉장히 좀 우리 준석이 잘 큰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작은 키였고요. 중학교 1학년 입학을 했을 때 키가 한 138cm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키로 줄을 세워가지고 번호를 매겼습니다. 저 반에서 한 4번 정도였어요. 저보다 작은 애가 있었죠, 그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학생 중에서 4번 절대적 약자였죠. 두꺼운 큰 안경을 끼고 조그맣고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조용히 공부하는 A형 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짝꿍이 자꾸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저보다 조금 더 작은 애였어요. 자꾸 저 괴롭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친구 자꾸 이렇게 자 같은 거로 저를 찌르더라고요. 간보듯이.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탁 했는데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주먹이 날아오더라고요. 관자놀이하길 맞았죠. 안경은 날아갔고 그다음에 눈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난리가 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애들이 싸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잘 그냥 서로 화해하는 거로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약한 녀석으로 통하게 된 거죠. 저보다 훨씬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를 이제 깔보기 시작하더니 과학 시간에 과학실에 있는데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실험도 하고 싶은데 자꾸 시비를 걸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주먹으로 턱을 이렇게 날리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은 아마 제가 개구리 해부하는데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슬퍼서 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저는 집에 알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왠지 막 이렇게 혼낼 것 같기도 하고 둘째로는 엄마 아빠가 저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뭐 반찬 같은 거 빼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빵 같은 거 이렇게 뭐 셔틀 하는 것도 뭐 뻔하게 있는 일이었고 뭐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춘기도 오는데 상당히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그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그 당시 이제 실업계로 다 진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얘네들 따라가지고 실업계를 가게 되면 큰일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적 순을 잘라가지고 실업계 인문계 이렇게 나눴고 제가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이랑 좀 분리되기 위해서. 저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은 실업계 가게 되고 저는 김에 딱 하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전의 일이죠. 고등학교 가서도 인문계니까 훨씬 나아졌죠.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 당시에 너무 짓궂은 애들이 많아서 남자 중학교였는데 큰일을 볼 때는 앉아있으면 그러면 애들이 자 같은 거 갖고 와서 탈그락탈그락 해서 탁 해서 열어버리고 위에서 막 물 뿌려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야. 화장실 가서 제가 볼일을 봐도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역시나 그 안에서도 고2, 고3쯤 되니까 좀 무서운 애들이 역시나 있더라고요. 맞을 뻔한 고비를 차례 좀 잘 넘기고 대학교로 들어왔어요. 사범 되니까 애들 너무 막 이렇게 또 선량하더라고요. 선량하게 있었는데 와 세상에 군대 가니까 또 때리더라고요. 또 때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군대까지 진짜 계속 맞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교사를 할 그 사람이었고 교사라고 하면 남들 앞에 가가지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 스스로 뭔가 좀 그런 폭력에 얼룩져 있으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틀을 깨는데 힘들었어요. 자존감도 많이 죽고 하지만 영어를 통해서 제 자존감을 많이 회복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 이걸 봐주신 여러분들이 댓글로 SNS로 격려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자기가 괴롭힘 당하면 훨씬 더 괴로울 꾸면서 괴롭히잖아요. 자기가 기쁘고 상대방이 괴롭다 그거 정말 나쁜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지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좀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같은 친구인데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그걸 쉬쉬하고 계속 이렇게 숨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고 가해자가 오히려 떳떳하지 못하게 우리 모두 다 감시자가 되고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자가 되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피해받는, 폭력으로 피해받는 친구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 터놓고 강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은 또 다른 친구들이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용기를 조금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홍공쌤도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홍공! 후트!